어디 무식하게 남의 회사에 쳐들어와가지고 난동질의 막말 퍼레이드야. 내가 정계 인문만 아니어도 그냥 그놈의 아고통을 확 그냥. 죄송해요 아버지. 잘 참았어요. 정치하려면 어? 막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. 의연하게 대응하세요. 하긴 최관음 욕실은 정치꾼들에 비하면 애교지. 최관음 덕에 맷집도 키우고 인내력도 키우고 당신 말 오라. 의연하게 생각하자고. 앞으로 너희도 행동거지 하나 말 한마디까지 조심해야 돼. 특히 오늘 같은 일. 오늘 한 번으로 좋게 두 번 안 된다. 알았냐? 네.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. 새 식구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 생기고. 넌 남편 내조를 어떻게 하는 거니? 네? 그걸 왜 금별이한테 그래? 제가 앞으로 신경 많이 쓸게요, 어머니. 아이, 근데 왜 자꾸 체간호마 하더라고 엮이는 거야. 이게 재수없게 진짜. 그러게요. 인류도 만날 일 없고 사는 세계가 엄연히 다른데 말이에요. 앞으로 절대 부딪힐 일 없을 거예요, 어머니. 네가 어떻게 알아? 어머니, 언제까지 저 미워하실 거예요? 내가 너 언제까지 미워해도 되는지 허락받아야 되니? 아니, 미리 알면 좀 나을 것 같아서요. 아가 말이 맞다. 아이,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기가 팍 꺾인 거 봐. 응? 아, 밖에서 일하는 애 집에 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지. 이제 그만 좀 풀어. 아, 당신까지 며느리 편이에요? 집안이 평안해야 바깥 일도 술술 풀리는 거야. 아, 언제까지 미워할 거야? 나도 진짜 궁금하다. 아우, 니들 들어가. 네, 주무세요. 네. 어머님은 내가 진짜 미우신가 봐.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 길들이시느라 그래. 좀만 참아. 아, 그나저나 오늘 가방 문제 끝내려고 했는데 제안주가 사고 치는 바람에 안 되겠다. 황은별 때문에 엮인 거 알면은 나 더 미워하시겠지? 진짜 외국으로 확 보내버려야겠어. 다시 못 만나게.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어? 엄마가 말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대. 아, 결혼하면 황은별한테 해방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건 결혼 전보다 더해. 너무 걱정 마. 앞으로만 안 엮이면 되지.